호박기 민입니다. 오늘 한 두세 곡 올라갈 텐데요. MC 더맥스의 바라보기 하고, 그 다음에 조성모님의 내 것이라면, 내 것이라면이라는 제목의 노래. 그건 저번에 불러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 것이라면 그 부를 때 굉장히 막 너무 힘들고 막 쥐어 짜면서 했는데, 이번에 부른 내 것이라면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거나 막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중간에 호흡을 놓쳤거나 뭔가 음을 이렇게 약간 내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뭔가 그 세밀한 조절이 잘안 돼서 음이 좀 나가는 건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그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바라보기 이것도 그것도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닌데 이게 순간 호흡을 이 들여 마시고 내뱉는 이거를 좀 이렇게 분명하고 빠르게 해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바라보는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막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닌데 뭔가 들여 마시고 내뱉는 이 작업이 이게 뜻대로 안 됐어요. 핑계고 뜻대로 안 됐다는 건뭐제 발성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구절 연습하면 따따라 걷는다 내 가슴이 가는 대로 맞나? 내 가슴이 가는 대로 아 이거 아닌데 내 가슴이 가는 대로 따라 걷는다 소리가 좀 이상하게 해도 소리는 나오긴 나오죠.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 힘들다. 이건 어렵다. 이거는 내 발성 능력으로는 좀 힘들다. 아, 어휴. 그러니까 이게 음은 3옥타브 라하고 라샵까지는 대충 뚫어 놓긴 놨는데, 힘드네요 진짜. 지금 했는데 목이 아픈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성대 펄럭임을 버틸 수 있는 이 성대의 힘과 복부의 어떤 그런 이 움직 이걸 이렇게 조여줄 수 있는 게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방금 소리가 나오긴 나왔어도 그게 이제 온전하게 잘안 되네요. 힘들어, 힘들어. 네, 요 근래 좀 강하게 소리 내는 걸좀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감을 좀 잃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와! 여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그 뒤에.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바라보는 일이네. 거기 어려운데. 그댄 그대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 진행 방향을 제가 그뭘 이렇게 컨트롤을 못했어요. 일이네 숨차 바라보는 일이네 전 불에도 이렇게 숨을 한번 쉬어줬거나 했어야 했는데 한 번에 이으려고 하니까 잘안 돼. 아 힘들다 진짜.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노래가. 샤우팅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고음과 중음 섞인 부분이에요. 여기가 진짜 극악인데. 그댄 내가 사는 여기가 힘들다. 약간씩 긁히는 거는 아직 그 발성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직은 어쩔 수 없어요. 한 1, 2년 해야. 아, 힘드네, 진짜. 목이 아프진 않는데. 이런 이제 구절 연습.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내려 소리가 날카롭고 어떤 울림감 있게 나게 되면요 성대 불필요한 힘은 안 들어가고 뭔가 경구계 연구계 쪽에 뭔가 이렇게 맑은 미풍이 들어간다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게 전락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기가. 그 의자가 어려워.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비강 쪽으로 느낌을 뺐다고 해야 하나? 연구계, 경구계 쪽으로 뭔가 들어가서 비강으로 가는 느낌? 그렇게 하니까 지금 방금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난다고 뭐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됐어 아까. 어우 힘들어. 어렵습니다 정말. 바라보는 일이 안 된다. 바라보는 일이 내 전부래 도 오자에서 긁히죠. 왜냐면 이게 길기 때문에 구절이 힘 빠져서 긁히는 건데 지금 바라보는 일이 내 전부래도 여기 부분이 이제 본 노래에서 했던 것보다는 나았죠.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된다니까. 노래는 뭐 박자 쫓아가랴 가사 그거 파악하랴 그거 때문에 뭔가 좀 내가 아직 초보다 보니까 보갑과 어떤 소리 가는 느낌까지 챙기기는 힘든 거지. 그래서 가사를 외워버리던지 해야 하는데 다음에 이제 3옥타브 이제 파솔라 연습을 좀 해봐야 하는데 비강 쪽으로 보내는 게 맞나? 이 부분이 이제 3옥 레하고 3옥 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예전에 많이 힘들게 냈는데 이게 이제 복부가 너무 복부를 너무 세게 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어떻게 감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연구기, 경구기 사이로 가서 비강 때리고 이렇게 나가는 이게 뒤로 나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물다 뒀다가 자 그러면 이제 3옥파도 소리 건드려 봤으니까 이제 솔라도 해봐야죠. 이거 좀 안 한 지 좀 며칠 됐는데요. 솔 가 잘 안 되네. 2옥 솔, 2옥 시, 3옥 레, 3옥 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사실 3옥 솔보다 3옥 레 부분이 거기가 좀 어려운데요. 오히려 말로 설명이 어렵네. 가 3옥 솔 라고 이제 솔
이게 이런 느낌인가? 방금 연국의 경국에 아까 사실 3옥타브 레 파만 해도 여기가 코면요. 여기가 이제 경국이 연국에거든요. 그 이쪽이 비강이고 이 경국에 딱딱한 이렇게 입천장 연국에 오돌토돌한데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3옥타브 솔 그쪽은 이렇게 가요 느낌이. 그러니까 복압을 좀 잘 유지하면서 이게 탁 그냥 고무줄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해야 하는데 오늘 조금 나는 것 같네. 이게 가성이고 아까는 이제 상대 붙이려고 노력하면서 낸 거고 제대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봐야 알아요. 이거 녹화한 거를 들어보면은 성대가 붙었나 성대가 붙었다는 표현 좀 그렇고 이렇게 겁나게 이렇게 팔락임이 잘 일어났거나 아니면 잘 안 일어났거나 둘 중 하나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다음에 돈크라이 3억 파이 솔까지 가는 거. 세월 지나도 세월 여기가 힘들다. 세월 지나도 잠깐만 소리가 안 나와. 세월 지나도 또 이제 안녕. 여기가 어려운데 이제 나 안녕 이렇게 힘들다. 이거 들고 있으려니까 힘드네. 이제 이게 성대가 잘 안 붙죠? 삼목소리에서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그래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드네. 힘들어. 목이 아프진 않는데 약간 비강 쪽으로 보내는구나. 이 부분은 세월 지나도 나도 이제 안녕. 예전보다 안녕 할 때 그 3옥타브 파 부분이 좀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했던 것보다. 근데 이제 솔에서 약간 이제 뭔가 거친 느낌이 나오는데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고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221차 된 사람이 이거 하기엔 좀 어려운데 이제 안녕 연구계 핵심이야. 일단 초고음은 연구계 쪽이 거기가 뭔가 이게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그게 핵심인 것 같고 제가 느끼긴 그래요. 3억 라를 해봐야 하는데 소리 나냐? 너무 좀 째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켜져 있네. 이게 이제 비와 외로움 바람꽃 그 비와 외로움 락 버전 그
거기에 이제 삼목 라 찍는 부분이 있는데 사인해 이 소리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너무 천박하게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너무 가성택한 느낌이 나는데 모르겠다 나도. 그러니까 요어야, 그러니까 이게 코하고 여기가 연구계, 여기 코고 여기가 이제 연구계 경구계이면은 워야 이렇게 느낌이 나거든요. 아, 이제 소금 하니까 조금 이제 지친다. 아씨! 이게 삼목 라. 그 이상은 못 뚫고 있어요. 삼목 라하고 라샵이 한계고 시는 못하겠어. 야! 삼목 라샵을 낸 것 같거든요. 시는 뭐 안 돼. 이거 시 아니야. 일단 이렇게 하고 다져놔야지. 중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초고음 연습은 해야 하거든요. 안 하면 성대가 이제 이게 좀 퇴화되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알았어 봐. 그다음에 시죽은 마지막 투유 거기. 이거 어렵네. I belong to belong to you. 어떤 다이. 아, 이게 째지게 나온다. 이게 성대가 잘 안 부, 이게 호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힘들어 힘들어. 가. 아. 일단 요 정도 하고 아 하면서 보자. 아까 바라보기 좀 연습했었잖아요 처음에. 아. 그리고 여기가 이 곳이 옛날 노래, 그러니까 최근 노래가 없어요. 마이웨이, 이수님의 마이웨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창훈정님의 그 사람을 아나요 없고요. 그 다음에 나얼님의 기억이 빈자리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마이웨이는 내가 한 번도 그 구절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데 행여 그대맨 행여 그대맨 행여 행여 그대맨 돌아 붙잡지 않을게. 아 이게 너무 천박하게 나오나? 좀 잘 안 된다. 행여 그대맨 돌아 붙잡지 않을게. 이젠 그대 곁 이젠 그 그대 이젠 그대 곁에서. 아, 음을 모르겠네.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바라보는 일이 내 전부래도. 힘들어. 이게 마지막 도가 안 되네. 성대가 그걸 못 버티니까 그런 거야. 못 버티면 뭐 어떻게 계속 해야지 뭐.
다 그러더라고요. 성대가 못 버티는데 어떡하냐. 뭐 어떡하냐. 계속 해야지 뭐. 방법이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단련할 때까지. 웨이트 트레이닝,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 지도하는 코치잖아요.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이치가. 웨이트 트레이닝도 뭐 자세 잡으면은 거기서 무게 이제 더 무거운 무게를 리프팅 하려면 영양 섭취하고 뭐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근육통 나면 쉬고 이제 이런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 비슷하거든.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에 한 번 쉬어주고 자꾸 이제 복압 유지 잘하면서 소리를 내주고 뭐 이런 게 해야지 뭐. 아 여기 이걸 연습해야 돼. 계속 연습해야겠다. 뭐 그댄 내가 사 그댄 내가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아우 가래가 생기는데 지금. 그때 갑자기 고음하다가 중음으로 가려니까 그대 그 그댄 내가 사는. 어 여기 잘 안 되네. 몇 시지? 5시 3분? 내가 여기서 3시 39분이 왔나?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바라보는 일이 내 전부래 또. 복부. 이게 복압을 아무리 유지를 해도요, 성대가 그 버티는 힘이 없으면은 부벼지는 그 고음을 버틸 힘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거 힘을 길러야 돼요. 계속 그냥 우직하게 노가다 되겠지. 언젠간 이게 좀 편해지는 날이 오겠지. 그대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좀 쉬었다가 아우 이거 바로 이어야 하는데. 바라보는 일이 내 전부래도. 아 여기가 도가 안 돼. 여기가 어려워. 아 잊지를 못하겠어. 그만하자. 초고음 좀 몇 번 내다가 이제 그만할게요. 힘들어. 들고 있기도 힘들고, 이 핸드폰 받침, 뭔가 이 받침대를 좀 구해야겠어요. 투유 앞던 투유 이제 그거 시주곡 마지막 구절 I have가 이제 줄임말로 I 어포스트로피 그거 be done done 그 다음에 투유 그 부분인데 앞던 투유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가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긁는 건 일부러 긁어봤는데요. 다시 해보자. 긁는 건 힘들다.
왜 난 내버렸죠? 가! 아, 이게 3억 라샵을 해버렸구나. 아, 힘들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샤우팅보다 더 어려운 건 아까 이제 그 바라보기. 그댄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바라보는 일이네 전부래도 이걸 한 구절로, 한 번에 한 호흡으로 가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스파키 미니였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